기분이? 안 좋지. 그 시간 동안 되게 즐거웠었거든, 저 차 고치면서. 그때의 그런 추억들이 그대로 있는 차라 울 것 같아. 마음이 안 좋아. 시원하지? 아휴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. 제가 여기 남양주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고장난 차를 제가 가져와서 수리를 했던 그 바로 F10 520D 차량, 제 차량이죠.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운행거리가 30만이 넘었고 그때 수리를 하고 1년이 좀 넘게 지났죠. 넘게 지났고 전에 제가 이 가드레일에 박으면서 그걸 한 1년 가까이 그냥 타다가 인트라모터스에서 판금 도색해서 수리를 완료했었잖아요. 그 후로 이제 가끔 운행을 하는데 앞쪽에 쇼바에서 잡소리가 조금씩 올라왔었어요. 두구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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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.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쇼바가 정상일 리가 없겠죠. 그래서 승차감도 약간 떨어지고 소음도 나고 뒷쇼바 상태는 아직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전에 새 차 만들기를 할 때 제가 쇼바를 교환 안 해서 지금 쇼바를 교환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아는 지인이 하도 부탁을 해서 지인한테 넘기기로 했어요. 넘기기 전에 마지막 수리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쇼바 교환 시작해 볼게요. 키로수 대비해서 많이 괜찮네. 안에도 크게 뭐 크랙하고 뭐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전필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쇼급쇼버 뭐 댐퍼 스트럿 이래서 하는데 요게 5초 같은 거 지나가나 이렇게 하면 이게 한번 빵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죠. 예를 들면 사장님 느낌이 많았겠죠. 우리가 뭐냐면 만약 스프링만 있으면 차가 동동동동동 이렇게 걸려가야 되는데 한번 동동 거릴 때 이 쇼바가 잡아주는 거예요. 샥스. 네? 자, 이게 지금 요 저걸 또 가지고 피스톤 내려가지고 이거 밴딩을 해놨는데 요거 딱 자르면 이렇게 올라오죠. 이렇게. 이게 정상이에요. 지금 이거는 지금 한번 눌리니까 이거 올 터지는 거죠. 지금. 올 계속 나온대 이거. 아예 나와가지고. 지금. 이제 내려가지도 안 하네 이거죠? 운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쇼바가 터진 걸 느끼기에도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. 그래 바짝 올려봐. 대기 뭐야? 아? 아이 이걸 그냥 이렇게 잠근다고? 빼라 빼라. 이렇게 나사선이 있어야 되거든. 이거 없어. 이거 봐. 와 이거 뭐하네. 이거를 다 뭐 다
나사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아, 만드는 게 있긴 있는데. 이건 아니지. 이 간혹 저기 볼트를 바로 박아가지고 나사선이 생기면서 막히기도 하는데, 혹시나 망가지면 답이 없잖아. 저쪽 것도 빼야 되네요. 한번 빼라. 요렇게 생기거든. 굉장히 좀 도와줘도 오지. 이런 건 전문 아이가. 초봐요? 아, 그렇게 크게 하고 싶다. 밑에 요코 쪽은 내가 들어갔지? 그대로 있어라. 야, 실이 안 맞냐, 분명히. 무이공디 세차 만들기 프로젝트 마지막 디슈바 무한하기.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자세요? 엄청 편해 보이지 않아요? 그게 불편해 보여요. 난 불편해. 중심 엉덩이 다 보여요. 저요? 거기서 보이는 거잖아요. 기분 나빠요. 기분 나빠요? 괴로워서 찢어야겠어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예요. 야, 근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? 아니, 지금 다 나왔어. 손만 바쁘게 움직이는데? 기분 탓이에요. 저 오늘 빵 먹을 때까지 좀 못 가요? 해병대에서만 해보던 책고문을. 군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. 이 정도면 진짜 싫어하는 게 아닌가. 아니, 민준이 형도 공익이고 저만 공익 아니야. 나도 공익이고 뭐 둘 다 공익이야. 전재현 형 군대 갔다 오셨지. 저 군합대 갔다 왔어. 아우. 꼭꼭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에이, 좋은 거 있어요. 보면 안 돼요? 제가 풀어줬어요. 왜 풀어줘지? 내가 풀고 있는 게. 연기하는 거예요. 뭐 연기하는 거예요. 액션. 야, 어색하다. 생각 안 정도였어. 벗고 했는데. 잡아줘. 우와. 아, 어, 왜요? 와우. 많이 아파요? 겁나 씹혔어. 아, 왜 이렇게 피네? 빵 하나 먹고 왔어. 빵 먹으라고? 아, 나왔어요. 손바닥 여기 있는데? 손바닥 여기 있는데 어디가? 집어 나간 거야? 아, 퇴근하고 무단결근. 무단결근. 유튜브만 찍어보고 아주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. 왜 그래요? 코 찍는 거 왜? 그냥 그러면서 훔쳐가요 지금. 아, 그래? 아니, 나눠 쓰는 거 좀 훔쳐간다니. 그때 가위도 그때 없어졌다니까. 그 3일 동안 찾는데 여기서 나오고 어떻게. 나눠 쓰는 거죠 원래. 어, 있는 거 왜 나눴어요? 공산당이야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예요.
올라가 턱 나간다는 게 왜 허트를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를 없는 줄 알았어. 아까 죽어서 그래. 야 이거 맞으면 죽어. 너 이렇게 눌러봤지. 어이구 나 맞고 살았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. 이분이 엄청 힘드신데 믿을 수 엄청 느긋해 보이는. 손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래? 삼각 들어왔나? 나왔어? 제일 큰 한 번. 안 올라오고. 아 아무도 안 올라오시길래. 사장님 나빠요. 사장님 나쁘다네. 천천히 형 나빠요. 대리님 나쁘대요. 대리가 두 명이야. 악마의 편집은 악마의 편집 나만 손해보고 맨날 나만 손해보기 만들어. 휴가는 같이 가? 아 그래?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? 가기 싫었는데. 네.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거야. 네. 다음 주에 뭔가 보내기 아쉽다 이참. 자 이제 쇼바가 4개가 다 교환이 됐어요. 쇼바는 지금 보통 이제 이 차량에 들어가는 쇼바들이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빌스테인과 삭스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삭스 쇼바를 좀 좋아해요. 빌스테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순정틱한 느낌을 더 많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삭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삭스로 4짝을 교환했고 시운전을 좀 해봐야죠. 전에 나든 잡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전과 승차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시운전을 한번 가시자고요. 이제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좀 기분이 좀 그래요.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넘길 거니까 일단 한번 시운전 같이 가시죠. 야 이거 근데 이 차 진짜 오랜만에 산다. 오 에어컨을 안 켰나? 켜 있는데 25도를 해놨네? 이 한여름에? 아유 22도만 하자. 와 이거 31만 킬로네. 이거 그때 작업할 때 26만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한 4만 탄 건가? 27만이었나? 27만 4,531km. 제가 이게 1년에 운행 거리가 한 5만 킬로 정도 타고 있거든요. 지금 제교도 한 지금 한 2만 5천 탔고 테슬라도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2만 2천 킬로를 주행했어요. 그래서 주행 거리가 되게 많은데 이 차도 지금 가져와서 제가 그때 제규어 그 X350 모델, 그러니까 구형 모델이죠. 2007년식. 오! 아, 이거 어떡하냐 이거. 그 차를 폐차를 하고 당장 제가 차를 막 써야 되는데 그때 딱 이 차가 정확하게 저한테 넘기셨거든요. 전차주분이 한 달 넘게 수리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엔진도 수리하고 그 외에 이제 메인터넌스까지 전체를 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차가 별로 큰 불만이 없어서 쇼바만 교환 안 하고 뭐 로어암이나 텐션 스트럿 정도만 교체를 하고 운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연료 필터라든지 엔진 오일 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재교환을 했었죠. 지금 전화가 누가 오냐면 이 차를 인수한다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씹어버렸어요. 아 지금 아직도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실 이게 차값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아 저한테는 이제 좀 의미가 있어서 이 차를 안 팔고 싶었는데 뭐 하여튼 팔게 됐어요. 뭐 금액은 물어보시지 마시고. 31만 탔지만 차량의 상태가 진짜 좋아요. 지금 휴바를 바꾸고 지금 짧게 나왔는데도 앞에 하체랑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. 이게 뭐 차량의 느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이제 이 차를 넘겨야 되니까 좀
마음이 좀 아파요. 안 넘기고 싶기는 한데 넘기기로 했으니까 이미 보험을 드러나 버렸더라고요. 오늘 내일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오 좋다. 확실히 쇼바 갖고고 느낌이 산다 이거. 이게 F바디가 사실 제가 타보니까 G바디보다 쇼바가 더 안 터져요.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G바디가 오히려 더 빨리 터지는 것 같아요. 그 외관상 터지는 거는 BMW는 예전부터 오일이 터지지 않아도 압력이 약간 달라져 가지고 승차감의 변화가 항상 생겼었거든요. 근데 타기 싫다 타니까. 남양주 샵 오픈하고 나서 이 차 타고서 정말 유용하게 타고 다녀 가지고 재규어가 나오기 전까지 탔었나 내가? 그치? 그리고 이제 전 PD가 많이 타고 다녔잖아. 아 가슴이 아프네. 저도 가슴이 아프네. 그치? 이게 더 좋은 차가 있고 없고 막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차라는 게 사실 기계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나와의 어떤 추억들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차들이 항상 있는데 이 차가 딱 저한테는 그런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아주 강력한 기억을 저한테 이제 추억을 선사해 줬던 차라 솔직히 넘기고 싶지 않은데 전화 또 하면 안 넘길 거야. 제가 지인한테 넘긴 이유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가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차라도 한번 구경할 수 있게 제가 아는 사람한테 넘기고 싶었어요. 그리고 간간이 또 차 관리하려면 저희 매장에 와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앞으로 5년은 별 탈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0만은 무난할 것 같은데 50만 좀 너무했나? 아 좀 서운하다 보내려니까 정말 많이 줬는데 오늘 명함집 여기 있었네? 명함집 어디 갔나 했더니 아 이거 세차 카드 여기 있네 세차할 때마다 카드를 만들어 막상 보내려니까 마음이 짠하다 31만 2268km네 오래 탔다 2년을 못 채웠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1년 넘게 탄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실제로 이거 연비 진짜 잘 나오는데 118D보다도 이게 연비가 더 좋아요 평균 100km야 15km 가까이 나와요 15km 15km, 16km도 나오더라고요. 제가 저만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에서는 20km 넘어가고 아, 지금까지 고유가 시대에는 이 차가 최고인데 이게 쇼바 바꾸고 타니까 승차감 완전히 좋은데 G바디 쇼바 빨리 바꿔야겠다. 맨날 수리해서 넘기고 수리해서 돈 들여서 싸게 팔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G바디는 제가 인수한다고? 근데 G바디 솔직히 불만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타면서 아 얘도 불만이 없었어 나는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강용국이야? 세상에 나쁜 차는 없어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지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또 갖고 있으면 매장에 맨날 그 주차장에서 세차도 안 하고 맨날 서 있으니까 그러면 또 가슴이 아파 근데 안 타게 돼 왜냐면 다른 차들은 자동으로 핸들도 하고 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되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거 차간 거리까지 유지해야 되잖아 가져와서 안 바꾼 거 거의 없거든 그냥 타면 돼 이전하고 갈 때 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아 어제 밤에까지 망설였었는데 2000을 삭아야 되나? 콜 돈 때문에 망설인 거야? 야 이거 페북에 올려야겠다 전대리 이거 뭔지 알지? 하나 둘 셋 아 뭔가 마음이 안 든다 마지막 운전이시네 그래서 내가 운전하려고 갔다 올게 좌회전입니다 기름은 채워서 보내고 싶어서 제가 제 손에서 마지막 주유를 했어요
주행 가는 거를 1117km 오네. 이건 뻥인 것 같고 한 900km 정도 나와요. 제가 두 번째 주인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주인을 만나러 가는군요. 아이고, 잘 가라. 차가 7대가 있을 때에도 새로 한 대가 증가하면 설레였어. 지금은 몇 대지 이거 팔면? 네.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랜저 넘기니까 4대. X5 2호사만 돼 있거든? 그거 정리하면 3대 남아. 한 대 사야지 그만. 이제 내 거 아니야. 아이고, 씁쓸하다. 기름은 내가 만땅 채워놨어. 정말. 잘 탔으면 좋겠어. 뭐 약속하신 거예요? 응? 잘 타기로. 아, 잘 타기로. 아이고. 팔아서 어떠냐고? 기분이? 안 좋지. 나한테 어떤 특별한 추억을 준 차량이라 사실 그냥 계속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기는 했는데 내 유튜브에 구독자를 확 늘려준 차량이기도 하고 저거를 고치고 있을 때 사실 남양주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짜 일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그랬으니까 저 차를 저렇게 고칠 수 있었지 빠른 시간 안에 그랜저 뭐 몇 달씩 1년 가까이 걸리고 한 거는 바쁘니까 못한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되게 즐거웠었거든 저 차 고치면서 그 때의 그런 추억들이 그대로 있는 차라 사실 차가 너무 많기도 하고 아쉽긴 하지만 볼 수 있겠지 뭐 F바디 살까? F바디 랜다 F타입 뚜껑 열리는 걸로 사오면 당신 뚜껑이 열리겠지? 이색이 좋아 이색이 좋아 이색이 좋아 이색이 좋아 주황색 아 얘가 예쁘긴 하다 심장에 뛰어 부정맥 아니에요? 부정맥? 아니야 코로나에 옆한 거 심장이 뛰는 건 아니 보는 게 잘못된 거야? 아 이거 잘못된 건 아닌데 뭐 예쁘다 주황색도 이거 예쁘지? 이거? 흰색도 예쁘고 주황색도 예쁘다 뽐뿌지 금지라고 했잖아 사올까? 10, X5, 그랜저, 젠쿠 네 대면은 네 대를 맞자 맞아 이거 장난 아니야? 원래 아 나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GR 어떻게 했느냐? 제 여기 내가 아 맞다 아 벤츠를 너무 너무 안 탔어 잠깐만 내려와 볼래요? 그냥 드라이브 가자고 드라이브 이거 안 해도 아예 안 되겠네 이거 안다 드라이브 잘하고 시원하지? 꽃을 봐야지 꽃을 딱 컨버를 열고 길거리에 있는 꽃을 딱 보는 거야 F10 팔았으니까 뚜껑 열리는 차를 한번 어떻게 한번 봄이 왔는데 328i 사면 딱 싼데 한 1,000만 원 초반대니까 팔은 돈에서 내 용돈 몇백만 원 딱 합치면 바로 살 수 있거든? 내일부터 뚜껑 열고 출근할까? 이러려고 나를 차에 세우셨어 좋지? 이 봄가을에만 타는 차가 있어야 돼 아, 사야겠는데 개방감 좋지? 오토바이 살 일이 없어 조수석에 탔으면 일어나서 한번 하는데 기분이? 안 좋지 좋지 내일 어떻게 한번 가볼까? 수원에? 그리고 부담이 없어 318은 수리가 우리가 또 BMW 수리 전문이잖아 BM을 타야지 차는 벤츠지만 들어가서 영상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지랄하고 있네 우리 송점장 차 훔쳐나와가지고 지금 전화오고 난리 났어 차 없어진다고 318 사오면 어디서 수리하지? 내 차를 부탁해
정북 지점이 있는데 뭐. 진도를 너무 쭉쭉 빼시는데. 원래 눈치 보지 말고 빼야 돼. 안 그래도 520 뒤에 팔고서 기분이 꿀꿀했는데 막 다시 막 좋아지려고 그래. 남녀사의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만남으로 치료가 되거든. 자동차도 마찬가지야. 자동차와의 이별이 슬프지만 새로운 차와의 만남으로 그 슬픔을 치료할 수 있거든. 이 슬픔이 오래 갈 것 같아.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. 내 대를 맞자. 회의감이 느껴지고 막 힘들 때면 엔카가 나한테 힘을 줘.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살려면 일을 해야 돼.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. 빨리 가야겠다. 엔카 보러. 컴버의 최대의 단점이 주수석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. 어차피 혼자 탈 건데 뭐. 당신들 따게. 같이 꼬셔타자고 꼬셔놓고 당신들 타고. 차 좋다. 엔진 소리가 디젤인데 진짜 가솔린 같은 느낌이네. 차는 뭐다? 벤츠다. 328i. 결정했어. 막 사시는 거예요?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? 둘 다. 가끔은 막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좋아. 980만 원짜리가 있네. 850. 갈수록 더 가네. 150 남어. 무조건 고 아니야? 그리고 1년 타고 팔았는데 뭐 700에 팔아. 개꿀. 아니 엔카 홍보하는 거 같아. 나 엔카 광고 받았어 우리? 엔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참, 나 같은 사람이 엔카 먹여 살리는 거야.